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시각을 넓혀드리는 똑똑한 생각법. 오늘은 과연 연애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통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각하는 즐거움, 지시채널 LBC에서 보내드리는 똑똑한 생각법 임철웅입니다. 오늘 제가 연애를 과연 해야 하는가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통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어려운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너무 통계? 덜덜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통계 중에서도 굉장히 기본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연애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연애를 과연 해야 하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속에 하나의 공식이 생길 겁니다. 물론 이거를 실제로 공식이라고 생각하진 않겠지만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 내가 연애를 시도했다가 실패하면 어쩌지? 아, 성공하면 좋긴 할 텐데. 지금 이 말은 실은 그대로 공식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옮길 수 있냐면요. 연애 성공 확률 곱하기 행복감, 성공했을 때 행복감 더하기 성공 연애 실패 확률 곱하기 연애 실패했을 때 불행감. 아, 복잡하죠. 아, 자, 쉽게 다시 한번 다른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복권을 팔 거예요.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복권이지만 제 복권을 산다고 생각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팔려고 하는 이 복권은 만원짜리입니다. 당첨되면 2만원을 드려요. 사실 거예요? 자, 다른 복권이 있어요. 이 복권은 100원짜리예요. 당첨되면 2만원을 드려요. 사실 거예요? 어떤 거 사실 거예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걸 빠뜨렸죠? 바로 당첨 확률입니다. 첫 번째, 만원을 주고 2만원짜리 당첨금을 생각하면 그 복권에 제가 만약 당첨 확률을 99%로 했다고 생각을 하자고요. 실제로 그런 건 말이 안 되지만 제가 그거를 100장을 만들어서 팔고 그 중에서 딱 한 개 빼고는 다 2만원짜리 당첨이에요. 사실 거예요? 안 사면 바보죠? 안 사면 바보예요. 내가 만원을 주고 2만원을 벌 확률이 99%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00원을 주고 사서 2만원을 얻는 그 복권은 예를 들어서 확률이 1%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사실 거예요? 좀 고민되시죠? 실은 이거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이게 과연 얼마의 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원에 사서 2만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게 아까는 이제 99%라고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50%의 당첨 확률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50%의 당첨 확률. 그러면 나는 만 원을 주고 2만 원을 얻을 확률이 50%예요. 그러면 이 2만 원에다가 50%를 곱하면 그게 바로 기대값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얻을 수 있는 확률에 곱하기 내가 얻었을 때 행복감. 이게 바로 기대값이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를 기대할 수 있는가? 그러면 만 원을 주고 2만 원을 얻는데 그게 50% 확률이면 그게 기대값이 만 원이잖아요. 근데 100원을 주고 2만 원짜리를 할 때 그게 예를 들어서 1%라고 하면 2만 원에 1%면 얼마인가요? 200원이죠? 그러면 기대값이 그건 200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될 게 있긴 있어요. 제가 기대값이 200원인데 그건 100원짜리 복권이잖아요. 그러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사는 게 맞아요. 100원을 투자해서 200원의 기대값을 얻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2만 원짜리 당첨금을 가진 복권이 아니라 200원짜리 기대값을 가진 복권입니다. 그래서 도박장에서 사람들이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도박장에서의 기대값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것보다 더 적은 돈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번은 더 큰 돈을 얻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걸 수없이 했을 때는 결국 나는 돈을 잃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은 도박장에 따는 거죠. 그 복권 예랑 똑같아요. 분명히 당첨돼서 큰 돈을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돈을 기대값이 내가 투자하는 것보다 낮으니까 더 적은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연애 얘기로 돌아갈게요. 좀 복잡하셨어요? 연애도 똑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시도했을 때 그 성공 확률 곱하기 내가 성공했을 때 행복감 이게 기대값인데 그러면 내가 연애에 시도를 하고 행복해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연애 시도를 두 번 했을 때 한 번은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혹은 뭐 이 사람한테 시도를 했을 때 한 50% 확률로는 성공할 것 같아요. 근데 행복감이 100이에요.
그러면 나는 연애를 할 때의 기대값은 50이겠죠. 50%의 확률로 100의 행복을 얻으니까. 근데 여기에 생각할 게 또 있어요. 실패했을 때 좌절감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애 성공률이 50%고 실패 확률이 50%가 당연히 되겠죠. 성공이랑 50이면. 그러면 이 실패했을 때 좌절감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커요. 뭐 200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아까 행복감이 50이었는데 좌절감이 200이면 200 곱하기 또 여기서 2분의 1 되잖아요. 50%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00이 생겨요. 그러면 나의 연애 기대값은 마이너스 50이 돼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기대값을 알려드리고 연애랑 연관지어서 연애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 같이 연결지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과장되는 부분도 있어요. 말이 이게 앞뒤가 안 맞을,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앞뒤가 안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값의 공식을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무언가를 더 잘 시도할 수 있는가, 이 기대값을, 나의 연애의 기대값을 높일 수 있는가, 연애 시도의 기대값에 좀 가까운 얘기겠죠. 그걸 우리가 전략을 세울 수가 있어요. 제가 연애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실은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무언가 시작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식입니다. 내가 이것을 성공했을 때의 가치와 실패했을 때의 손실, 그 확률을 각각 계산해서 곱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곱하면서, 물론 여기에서 추가되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음에 제가 또 가르쳐 드리려 할게요. 제가 대학에서 많이 강의했던 과목 중에는 이제 경영과학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도 이런 게 좀 베이스가 되고요. 뭐 통계학이나 이런 거를 제가 좀 많이 대학에서는 가르쳤었거든요. 이제 기업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경영 쪽으로 많이 갔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쉽게 가르칠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애라는 거를 예를 들어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게 또 이렇게 유튜브로 여러분들을 소개하게 돼서 좀 기분이 좋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뭔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다 꺼버렸을지도 모르죠. 그러지 않았길 바라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어떻게 하면 나의 연애 시도 이 공식의 결과 값을 높일 수 있을까?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크게 세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나의 연애 성공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완전 멋있는 사람이 돼서 내가 이성에게 매력을 엄청나게 어필할 수 있게 돼서 연애 성공률이 예를 들어서 100%다. 그러면 내가 연애에 성공했을 때 행복감이 고스란히 남는 거예요. 100% 곱하기 행복감. 그리고 내가 연애에 실패했을 때 좌절감이 아무리 커도 거긴 어차피 0%니까 내가 나의 매력이 높아져서 연애 성공률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전체 결과값을 높이는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내가 연애에 성공했을 때 큰 행복감을 갖는 거예요. 연애에 성공했을 때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 행복감을 확 높이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뭔지 아시겠죠? 시도에 실패했을 때 좌절감을 낮추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가장 쉬운 방법일까요? 결과값을 높이는. 좌절감을 낮추는 겁니다. 손실이 없으면 무한하게 시도할 수 있어요. 무한하게 시도하면 결국 양의 값을 갖습니다. 내가 어떤 것에 투자를 했을 때 이것을 딸 확률이 분명히 있는데 잃을 확률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잃었을 때 손실이 제로예요. 그러면 나는 그냥 무한히 시도하면 돼요. 계속 시도하다 보면 결국 대박이 터집니다. 어쨌건 성공하는 순간이 와요. 내가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한번 나오면 저는 예를 들어서 성공이라고 치자고요. 한번 해서 뒷면이 나와요. 근데 한번 뒷면이 나왔을 때 내가 돈을 1억을 잃어요. 뒷면 또 나오면 1억을 잃어요. 그러면 더 못 던지죠. 근데 뒷면을 나왔을 때 딱히 뭐 타격이 없어요. 돈을 안 잃어요. 뭐 앞면 나올 때까지 던지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업도 해보고 대학 뭐 일반인들,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강의도 하고 이러지만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라 라는 측면에서만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큰 돈을 벌어야지 보다는 어떻게 하면 버티지가 어떻게 보면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조언이기도 하죠.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물론 마음가짐의 차이고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 거지만 내가 어떤 사람 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과 뭔가 이뤄나가려다가 그게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그 타격이 나한테 크지 않을 수 있다면 나는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람한테 계속 선을 넘으면서 그렇게 들이대란 말은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기대값을 생각해보면 내가 어떤 전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냥 단순히 나는 뭐 연애하는 거 피곤해서 못해. 근데 어쩌면 그게 그냥 도망친 걸 수도 있잖아요. 두려워서. 왜냐면 나한테 손실 기대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 값이 너무 커서 결과값이 낮으니까 그냥 당연히 변화를 안 하겠죠. 그 연애 시도를 안 하는 게 좋은 사람들이 당연히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연애 확률도 낮고 뭐 성공 확률도 낮고 행복감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좌절감은 엄청나게 크고 행복감이 높더라도 성공 확률이 낮고 좌절감이 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실패 확률이 90%고 좌절감이 엄청나게 크면 거의 음수의 값이잖아요.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계속 멘탈은 망가져 가는 거예요. 물론 그 개 중에는 운이 좋은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시도를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결과값이 마이너스니까. 결과값이 마이너스인 거에 투자하면 바보죠. 그런데 높일 방법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손실을 줄이는 것. 나의 좌절감을 낮추는 것. 내가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것. 결국 심리적인 거겠죠.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시도할 수 있는 그게 생기는 거고 이게 한번 생기면 내가 뭐든지 물론 이건 공식하고는 좀 다른 얘기지만 뭐든지 시도할 수 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요령이 생겨서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시도하다 보면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거든요. 이건 꼭 연애만이 아니라 뭐 사업이든 모든 거에 훈련을 하든 모든 거에 포함되는 겁니다. 내가 계속 시도하다 보면 내 위치를 알고 그래서 나한테 맞는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좌절해버리면 그 분야로는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값을 낮추고 시도를 계속하다 보면 결국 결과값은 점점 높일 수 있는 거죠. 가장 먼저 쉽게 손실값을 낮추고 그 다음에 손실값을 낮춘 상태에서 시도를 계속하면서 나의 값을 높이고 그래서 나의 값을 높여서 무언가를 이룩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졌을 때 이룩해냈을 때에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를 그때 더 높일 방법을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반대로 해요. 큰 행복감을 얻을 것만 생각하죠. 그리고 자기 확률을 높이는 것, 그리고 손실을 낮추는 것은 나중에 생각해요. 이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공식을 생각해보면 아시겠죠. 제가 이제 연애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는 우리가 세상 사는 거의 많은 것에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기대값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통계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뭔가 전략을 세우거나 아니면 의사결정을 할 때 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또 여러 가지 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 기대값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 투자를 할 때도 아니면 어떤 선택을 할 때도 그 선택마다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치를 어떻게 선택하는가는 결국 어떤 것의 기대값이 더 높은가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에도 방어적인 스타일과 공격적인 스타일로 나뉘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기대값이 100원인 거여도 어떤 사람은 그 확률이 낮아도 얻을 수 있는 게 뭐 1억인 걸 선택한다면 어떤 사람은 확률이 낮으면 선택하지 않아요. 방어적인 사람은 확률이 낮은 걸 선택하지 않아요. 리스크가 그만큼 있다고 생각하니까. 공격적인 사람은 확률이 낮아도 그걸 선택하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건 또 다음 기회에 또 시간이 되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대값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잘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연애 전략도 좀 머릿속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것을 토대로 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야가 또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똑똑한 생각법 보시면서 어떤 것이 궁금하거나 이런 거는 다른 해석이 있을까요? 라는 관점이 필요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댓글이나 제 개인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새로운 컨텐츠로 여러분들한테 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똑똑한 생각법, 기대값에 대한 이야기를 연애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드릴 수 있는 강의 또 만들어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BC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 언제든지 구독과 알람으로 항상 좀 봐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집필한 책들, 마음을 훔치는 대화법, 이론편, 실전편, 그리고 스몰토크 등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